100% 걸어볼 수 있는 겁니다. 세상 만사 만물들을 여기다 걸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게죠. 걸어서 해석하기로 작정하면 음양도 괴입니다. 하나의 획이지만은 여기다도 뭘 걸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. 여기다 뭘 걸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. 여기다는 뭘 걸 수가 있을까요? 우리 걸어서 해석할 때 남성적인 것, 밝은 것,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 걸 수 있는 겁니다. 여기다는 뭘 걸 수 있을까요? 기본적으로 여성적인 원리, 그 다음에 어두움, 그 다음에 부드러움, 이런 것들이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. 주로 여기에는 성질 같은 것들이 걸리죠. 성질, 부드럽다, 남성적이다, 뭐 이렇게 뭐 걸면은 남자는 다 여기다 걸 수 있고 여자는 다 여기다 걸 수 있지만 주로 성질 같은 게 들어갈 겁니다. 요 괴로 들어가면 어떤 성질이나 덕이나 사물 같은 게 다 들어갑니다. 여기에는 뭐 대표적으로는 뭐 산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못이라든지 그런 대표 상징이 있는데 그 여덟 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두 개를 겹치면은 어떤 두 개의 사물로 상징되는 어떤 사태, 이것이 됩니다. 이거는 지금 뭐냐면 우뢰를 상징하니까 뇌, 우뢰, 뇌자를 쓰고 요건 간이 산이니까 산입니다. 뇌산. 이렇게 이제 위아래가 뇌와 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괴 이름은 소과다 합니다. 소과괴. 뇌산 소과. 이렇게 이름이 붙는 괴인데 그러면은 요것은 두 개의 괴로 어떤 사태를 상징합니다. 우뢰가 자연 속의 큰 사물로는 우뢰가 위에 있고 밑에 산이 있는 그런 사태. 그걸로 비춰볼 수 있는 인생살이 여러 국면들을 요 괴에다가 걸어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걸어보는 겁니다. 우리 문제를 걸어서 거기에 비춰 해석하죠. 아무거나 걸면 되겠어요? 물론 안 돼요. 엿장사 마음대로 걸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. 지적을. 예전에 뭐 우리 그 우스개 우리 시대의 우스갯소리로는 엿장사가 한 번에 뭐 그 1분의 가위를 몇 번 짤각거리게 뭐 이게 물음이 있었죠. 답이 뭐예요? 엿장사 마음대로. 요새는 가위 쩔걱거리면서 파는 엿장사들이 전혀 없으니까 뭐 엿장사 마음대로라는 말을 해도 저를 못 알아들을 겁니다만은 참 우리 때는 엿이라는 것도 참 귀했어요. 그것만 먹어도 얼마나 좋았어요. 병이나 그런 거 있으면 엿 바꿔 먹으려고 궁리하고 그 집에서 그냥 쓸 수 있는 물건까지도 부모님 눈치 삭 봐가지고 고물이라고 얼른 갔다가 엿 바꿔 먹어서 혼난 사람들 꽤 많을 겁니다. 그 엿장사 마음대로 갖다 걸 수는 없죠. 여기다가 거는 규칙이 있습니다. 음과 양에는 어떤 것들을 걸어볼 수 있다. 팔괘에는 어떤 것들을 걸어볼 수 있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. 물론 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에서 애매성을 가집니다. 애매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. 애매하다. 딱 또라지게 안 나옵니다. 점 설명이 뭐 송태영이는 뭐 이렇게 점사가 나오면 나밖에 못 칠 거 아니에요. 모든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사람 일만 들어가요. 자연의 일도 거기다 걸어봐야 되고 우주 일도 넣어봐야 되고 뭐 모든 일을 넣어봐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애매합니다. 말이 애매하기 때문에 애매한 게 나쁜 건 아니에요.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 두루두루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. 애매한 말, 그거 참 점의 기본입니다. 애매한 말을 잘해야 또 점을 잘 친다 소리도 듣는다고 그랬죠. 전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집안에 대들보가 흔들거리는구만 이런 말들.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대들보는 뭐라고 다 맞춰요. 저 뭐 그 대학 다닐 때 우스갯소리 장난으로 하고 그럴 때는 점 쳐준다고 하고 여학생 붙들고 뭐 이렇게 놀리고 그랬습니다. 시골에서 되게 잘한 사람 알면은 되게 집 앞에 오동나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? 있었다고 그러면 아이고 있었기에 다행이라고 하고 없었다고 그러면 없었기에 다행이라고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슬슬슬 이제 그렇게 뭐 불행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런 애매성 말고도 주역이라는 점, 이 주역도 점이기 때문에 물론 애매성이 있어요. 애매한 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업소에 있는 분들 사실 애매한 말을 잘 해야만 됩니다. 적당히 애매한 말을 톡 던져서 그 반응 나오는 걸로 봐서 다음 얘기를 진행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. 신기에 가까워요. 그걸 잡아내는 솜씨가.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신기입니다. 그것도 참 능력이고 상담의 어떤 자질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어요. 애매한 말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.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는 말을 철학,
그 중에서 논리학에서는 애매어, 애매구라고 합니다. 애매어나 애매구의 오류라고 합니다. 잘못된 말들이라고 하죠. 그거하고는 좀 관계없습니다.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중매쟁이들이 그 거짓말 좀 잘 섞어서 이 사람 여기에는 이 말 전하고 저기에는 저 말 전해서 호감을 불러 일으켜야 예, 성립이 되죠. 참 그런 거 잘합니다. 중매쟁이들이. 요즘은 중매업이 이제 뭐 결혼 상담소가 있습니다만 유명한 중매쟁이 얘기가 있습니다. 어떤 부잣집에 아들내미가 있는데 얘가 아주 허우대도 멀쩡하고 잘생겼는데 벙어리예요. 말을 못해요. 얘를 장가를 보내달라고 그냥 부잣집에서 이 중매쟁이를 붙들고 막 때를 썼죠. 그러니까 좀 봅시다. 내가 좀 수단을 발휘해보죠. 그러더니 저 아주 상당히 먼 지방에 그 부잣집 벙어리 아들 소문을 모르는 집 색시를 물어왔어요. 그게 장인감이라고 이제 그 장인이 그럼 신랑감 한번 보내고 딸을 시집 보내야 될 거 아니오. 그럼 와서 아무 날 봅시다. 그래서 그 장인이 왔어요. 이제 서로 사돈 될 사람들끼리 인사를 뜩 하고 그럼 신랑감을 좀 봅시다. 그러니까 밖에서 아직 신랑은 놀고 있어요. 아직 어린 아직 예전에는 그 조언이 있었죠. 그게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내 장인 귀는 뚫렸대. 얘가 장인들 어른이라 나 인사드려라. 인사는 꿉뻑하니까 중매쟁이가 걔를 놓고 뭐라고 했느냐면 아 이 녀석이 평생 가야 말이 없는 녀석입니다. 말 되죠? 평생 가야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건 저처럼 과묵한 사람한테 이제 그 쓰는 말인데 이 말을 갖다 벙어리한테다가 얘는 평생 가야 말이 없다고 거짓말 아니잖아요. 평생 가야 말 없는 애예요. 그래 놓으면 이게 평생 가야 말이 없다는 말이 아주 여러 의미로 둔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이런 것들도 그 애매한 말 가운데 들어갈 겁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한 말로 할 때 그런 애매한 말로서 적당히 그냥 구랭이 담 넘어가든 넘어가면 그걸 이제 혹세무민한다 그러죠. 혹세무민한다. 응? 세상을 속이고 백성들을 속이는 짓이다. 국민을 속이는. 그래서 이제 이게 미신으로 터부시되고 그런 게 바로 전부의 애매성이 갖는 데서 그런 데서 오는 그런 비난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주역은 그렇게 애매하지는 않습니다. 여러 가지 대입의 규칙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냥 무조건적이 아니라 음양이라는 기본적인 성격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. 음양의